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6 카오스 가을 정기 강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의 진행을 맡은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 강연이 오늘로 아홉 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9월의 어느 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지구 탐험을 시작했는데요. 다음 주면 벌써 이 여정도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기분이 좀 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원과 빛, 뇌에 이어서 이번 가을 정기 강연도 많은 분들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멀리 파주에 있는 한민고 학생들이 나와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처럼 좋은 질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인간새 혹은 인류새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악기나 주라기, 신생대, 뭐 중생대 같은 지질시대를 나타내는 새로운 개념인데요. 오늘 강연에서는 이 인간새를 중심으로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구상에서 살았던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정말 많고 다양한 생명체 중에서도 특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인간이 지구와 맺고 있는 관계를 되짚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을 해주실 강연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판구조론의 대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인류세, 인간세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판구조론의 대가라는 말은 너무 큰 표현이고요. 판구조론은 제가 참 운이 좋아서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던 시절에 판구조론이 막 꽃을 피기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꽃을 피우는 그 현장에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제 공부의 내용도 그런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피부로 제가 알 수 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세, 인류세라는 표현을 이제 곧 보겠지만 그런 말을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신 분이 1995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크루첸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크루첸 교수님은 그 오존층이 파괴된다 이제 그런 걸로 노벨상 받으셨는데 그때 그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 우리 화학자들은 N2O 산화이질소라고 하는 화물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좀 공부했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선생님과 좀 알게 됐고 90년대에 선생님과 좀 같이 지낼 수도 있었고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을 번역하는 제가 일을 맡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굉장히 친하게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 선생님이 생각하신 부분에 동조해서 제가 이제 그런 그 후의 연구도 우리 지구온난화 또는 오존층 파괴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공부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인류세와 관련된 강연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인류세라는 개념을 창안하신 분과의 인연으로 연구를 시작하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강연이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김경렬 교수님의 강연, 인간세 지구의 미래를 걱정한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좀 얘기할 그런 내용들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이렇게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우리 아까 인류세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인류세에 살고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크루첸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1995년에 노벨상 받으신 분인데 지난 한 200년, 한 18세기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는 지올로지, 우리 사람들이 지올로지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대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엔트로포센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처음으로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그런 연유에서 어떤 근거에서 이런 용어를 제안하셨는지 그거를 일부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상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그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도 아니죠. 2007년 2월이니까 유럽 가보신 분들은 파리의 에펠탑, 콜로시움의 뭐 야경 굉장히 중요한 자랑하는 그런 야경인데 2월 2일 날 파리 시장이 소등해라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소등을 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IPCC라고 불리는 과학자들의 일부 과학자들이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자회견의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지구의 평균 온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지구의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지구의 대표적인 온도가 얼마냐,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그런 것들은 모든 기상자료가 영국의 기상청으로 보내져갖고 거기서 일관성 있는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쭉 봤을 때 지난 한 120년 사이에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그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크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살펴봤을 때 most probably 거의 확실하게 사람이 이것의 원인이 있다. 그런 결론을 그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파리 시장이 이건 굉장히 엄중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등하자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우리 강의의 첫 번째 시작은 이런 IPCC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그것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멀리 갔어요. 1988년 우리 연세드신 분은 1988년 기억하시죠? 우리 올림픽 우리 한국이 쫙 올라간 중요한 해예요. 그런데 사실은 1988년은 우리 지구로 보면 정말 어려운 해였어요. 곳곳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태풍이 있고 가뭄이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보통 타임지는 연말이 되면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죠. 올해의 사람 결정하는데 그 해 안 그랬어요. 그 해는 올해의 행성 그렇게 해갖고 지구를 선정하고 거기 부제를 붙였어요. 위험에 빠져있는 지구. 1988년이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 그 올림픽의 모든 경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방 안에서 다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TV를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안방에서 TV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런 게 된 겁니다. 그때 실제로 아주 미국의 한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거의 1년 가까이 이게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그 북서부에 있는 중요한 공원인데 이게 붉은색으로 표현한 것이 산불이 있었던 거예요. 1년 내내 산불이 있었어요. 2011년이면 굉장한 시간이 지났죠.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재난이 있었던 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3년 전에 이미 우리 인류는 오존 구멍이라고 하는 걸로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 전에 그리고 이것이 발견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과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 원인이 뭐냐? 자꾸 원인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2년 후인 87년에 오존층을 보호하자 하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체결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 우리 기후까지도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충격이 우리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문제를 다루는 UN 환경계획 거기 하고 전 세계 기상청의 모임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여기에서 이 두 관이 서로 만났어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지금 기후가 뭔가 지구가 많이 변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과학자들을 모아서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과학자의 모임이 바로 IPCC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임무를 줬어요. 보고서를 써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는데 아까 그 기자회견은 4차 보고서가 나오는 그 보고서의 중요한 거를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여기 정치가들의 역할이 있다 그랬죠. 이제 정치가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그거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92년에 리우에서 있었던 환경개발회의예요. 여기서 내린 중요한 결론의 하나가 뭐였냐면 1995년부터는 매년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당사국 회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3, 4당사국 회의가 교토에서 열렸었는데 그때 교토에서 너희는 CO2를 이만큼 줄여라 이만큼 줄여라 하는 그런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교토 의정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토 의정서가 2013년 12년까지 되는 거였는데 그 뒤에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협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작년에 21차 당사국 회의가 파리에서 열렸을 때 파리의 기후 협정이 드디어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치가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07년에 과학자들이 정치가들이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만들면서 아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하다 그 생각이 돼서 2007년도 노벨 평화상위원회에서 이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분에게 뭘 줬어요? 노벨 평화상을 드렸어요. 그래서 50%는 미국의 부통령까지 했던 엘고에게 드렸어요. 불편한 진실 그런 책도 쓰시고 그런 분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50%는 아까 3차, 여기 4차 보고서를 냈던 그런 과학자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었는데 잘 골라서 한 1,000명 정도 과학자들을 선별해갖고 그분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죠. 아까 그 4차 보고서에서 우리 최근의 기후변화라는 것이 사람의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랬죠? 어떤 근거에서 과학자들이 그런 결론을 냈을까? 그거를 사실과 과학을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킬링 곡선이라는 거예요. 킬링 곡선. 여기 킬링은 여기 사람 이름이에요. 이걸 자료를 내신 사람인데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하신 게 뭐였냐면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한 3,400m 정도 고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한 공기죠. 그 깨끗한 공기를 채취해서 그 공기 속에 탄산가스의 농도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 잘 측정을 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 자료를 좀 보여드릴까요? 보면은 여름철에는 온도가 내려 농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겨울철 되면 농도가 늘어나죠. 왜 그럴까요? CO2 탄산가스가 관련돼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이 뭐가 있죠? 광합성이 있어요. 광합성.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CO2를 막 활용을 하니까 우리 공기 중에 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름철에.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죠. 우리 북반구에 있는 나무들은 광합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꼭 알게 됐어요. 여기 이런 신호가 있는 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전체적인 농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모아지고 나서 대개 한 80년 정도가 되면 걱정하기 시작해요. 혹시 이것이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문제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구가 더워진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원인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과학자들이 시작한 게 뭐였냐면 이 탄산가스의 농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원인이 뭔가 그걸 찾아내는 거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으로 찾아낸 게 뭐였냐면 우리 과거에 이런 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보자 그런 거예요. 과거의 공기를 찾아서 그 농도를 측정해 보자. 과거의 농도를 어디서 찾았느냐 나중에도 좀 다시 나와요. 이 빙하에서 찾았어요. 얼음이 쌓여있는 빙하예요. 여기 빙하가 쌓이는 건 눈이 쌓이잖아요. 눈이 쌓여갖고 이렇게 쭉 쌓이는 속도가 녹는 속보다 크면 점점 쌓여지겠죠. 그런데 이 눈이 중요한 건 눈이 쌓일 때 그 눈 주위에 주변의 공기가 같이 갇혀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눈이 굉장히 무거워서 한 70m 정도 쌓이게 되면 그 압력 때문에 이 눈은 더 이상 눈으로 있지 못하고 얼음이 되죠. 그러면서 얼음이 쌓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 얼음이 될 때 뭐예요? 그 당시에 갇혀있던 공기가 같이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음을 채취해 얼음에 있는 공기를 빼보면 과거의 우리 대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가 지금 보스톡이라는 곳입니다. 한 3,700m를 뚫었어요. 쭉 얼음을 뚫어갖고 그 얼음이 대개 언제쯤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추정을 하고 그 얼음을 부셔서 거기에 있는 공기를 빼내서 탄산가스 농도를 측정한 거예요. 자료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자료를 얻게 됐는데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나중에 다시 얘기 나오겠지만 지구의 기온이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하고 있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있죠? 빙하기 간빙기 한 10만 년 정도를 주기로 해서 지금 우리 간빙기에 살고 있다 그런 걸 하죠. 근데 공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공기를 채취해 갖고 탄산가스의 농도를 측정해 봤더니 이 온도하고 거의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그 두 개를 맞춰보면 거의 잘 일치하죠. 자연적으로도 탄산가스의 농도가 이렇게 변해온 거예요. 자, 이제 자연적으로 변해온 걸 알았으니까 오늘날 킬링 곡선이 자연의 일부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를 하려고 하면 이거를 더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더 과거까지 가 있어요. 이렇게 쭉 얻어진 자연적으로 얻어진 자료에다가 뭐를 연결해 봤어요? 킬링 곡선을 연결해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자료가 얻어졌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과연 이런 변화를 자연 변화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자연 변화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가 킬링 곡선은 사람들이 만든 거다. 그거 우선 찾아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는 이제 차서 올라갔고 400을 넘었어요 농도가. 그래서 물론 여기 농도는 아주 작은 거예요. 공기 분자 100만 개 중에 탄산가스 분자가 한 400개 정도 섞여 있다. 그렇게 작은 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400이 넘었을 때, 400이 넘었을 때 막 뉴스가 막 나오고 그랬어요. 놀려가서 400을 넘었다. 지금 그런 거를 아까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지난 과거 한 80만 년 정도의 지구의 역사에서 오늘날 최근에 와서 유례 없는 높은 탄산가스의 농도를 가지고 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지금은 이거 탄산가스를 태우면서 사실은 산소의 농도도 조금씩만 줄어들고 있어요. 태우니까 산소를 필요로 하잖아요. 아주 작은 양이지만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자, 이거는 분명히 킬링 곡선은 분명히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냐? 이건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건 컴퓨터를 쓰는 거예요. 컴퓨터 지금 컴퓨터 기능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써갖고 우리가 그 기후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는 것들을 잘 공부한 것들을 모형을 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기후를 재현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지구의 과거의 값을 재현해보는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람, 그 연구자들에 따라서 폭이 있어요. 이런 폭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트렌드는 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발전했어요, 우리 과학이. 그런데 과학자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여기 색깔이 두 색깔이 보이죠? 여기는 같이 가다가 여기서 벌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요 두 실험 결과가 뭐를 나타낸 거냐 하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컴퓨터를 돌린 건데 한 번은 킬링 곡선을 넣어갖고 돌렸어요. 우리 사람의 활동이 분명한 킬링 곡선을 넣어갖고 돌렸고 한 번은 킬링 곡선을 뺐어요. 그러고 나서 컴퓨터 돌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두 결과가 차이가 난 거예요.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흑색은 뭘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관측 자료예요. 이거 결과를 볼 때 관측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 보라색으로 된 그것밖에 관측사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보라색으로 된 부분은 뭐예요? 인위적인 강조력, 우리 지구를 덮게 하는 인위적인 탄산가스의 농도, 그런 것들을 넣은 것만이 실제로 관측 자료를 재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런 거에 근거해서 아까 IPCC 과학자들이 most probably yes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우리 인간세, 인류세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구에 생명이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지구상에 살아있던 생명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뭘 남겨줬죠? 화석이란 걸 남겨줬어요. 그래서 화석을 공부하면서 그 고생물 학자들이 보니까는 이게 화석의 종류가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것들이 쭉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지구만이 가지고 있는 달력을 만들어냈어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생대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나죠? 공리용 생각나죠? 그런 것들.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홀로세라는 시기에, 신생대의 사기에 홀로세. 지금부터 한 만 년쯤 전부터 그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질학자들이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홀로세의 의미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이 됩니다. 그랬는데 한 지금 우리 우리 인류가 만 년 정도의 홀로세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지난 탄산가스의 농도 그런 것처럼 이건 한 2만 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농도 탄산가스의 변화를 본 거예요. 이거는 또 우리가 얘기한 메탄이라고 하는 기체. 요거는 나이트로옥사이드, 아까 크루첸 선생님이 오존층 파괴물질로 생각하셨다고 그랬죠? 바로 그 기체예요. 그 기체가 이렇게 변했어요. 요걸 한 만 년 정도, 아까 홀로세 정도로 가지고 보면 쭉 일정한 값을 가지고 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난 한 2, 300년 사이에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시기를 우리가 별도의 인류세라는 용어를 붙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인류세라는 용어가 탄생한 거예요. 선생님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오늘 그 다른 사례도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그, 우리가 홀로세에 살고 있었는데 지난 한 2, 300년 사이에 우리 인간이 너무 많이 자연을 변화시키면서 실제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거는 시간적으로는 짧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속에서 그런 영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까 탄산가스의 농도 증가, 이거는 뭐 정확한 산업혁명의 결과예요. 석탄이나 석유를 쓰기 때문에 지금 탄산가스가 메탄은 어떻게 됐나요? 이거는 목축업의 혁명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 인류가 한 몇 명 정도 살고 있죠? 지구상에 한 70억 명 정도 살고 있죠? 우리 소가 지구상에 몇 마리 안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벌써 한 10여 년 전 이상 된 자료지만 이미 그때 우리 지구상에 있는 소의 마리수가 한 14억 마리가 넘어갔어요. 우리 사람들이 서너 명 한 사람이 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탄은 소의 위가 네 개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네 안쪽에 산소가 없는 환경에 있는 그 속에서 메탄이 만들어져 갖고 메탄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나이트로스 옥사이드라는 그 얘기 했었죠? 산화이 질소. 이건 우리가 질소 농업 혁명과 관련된 우리 질소 비료를 주죠. 근데 그 질소 비료의 일부가 실제로 식물에게 사용되지 못하고 이 기체로 나와서 이게 궁극적으로 성층권 가서 오존층까지 파괴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우리 사람의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농도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기체들이 다 온실 기체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모델을 할 때 이걸 놓지 않고는 온도가 올라갈 수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대개 생명들이 이렇게 살아 아까 지구 달력에 만든 걸 가지고 보면 대개 그런 거에 말해서 굉장히 멸종이 컸던 거로 생각해요. 그런데 일부 과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그런 또 하나의 멸종의 시기에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워요. 사실 그거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공부하는 건데
자, 이제 아까 두 가지를 얘기했어. 우리 지구 환경의 큰 문제, 하나는 오존 층파괴 문제가 있고 하나는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있는데, 한번 오존 층파괴 문제는 여기서 이제 살짝 좀 넘어가 보려고 그래요. 아까 85년에 만들어지고 87년에 실제로 그 보호하는 협약이 체결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그랬고 90년, 92년에 더 강화시켰어요. 오존 층 보호해야 된다. 근데 조금 화학적인 얘기가 나와서 미안하지만 사실 이런 거 화학 조금 아는 거 여러분들 필요해요. 몬트리올 의정서를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화학적인 법칙이에요. 뭐냐, 옛날에는 염소, 불소가 들어에 있는 CFC라고 하는 화합물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프리온이라는 말 들어봤죠? 프리온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염소가 들어 있으면서 이게 오존층을 파괴하는 거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지 말자. 그 몬트리올 의정서의 첫 번째가 이거 사용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없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떡할 거냐? 여기다가 수소가 조금 붙어 있는 이런 화합물을 쓰자 그런 거예요. HCFC라고 그래요. 수소가 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분자는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방출을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있는 공기 중에서 다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성층권으로 올라갈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오존층 파괴에 관여될 수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아직도 클로로가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이런 화합물을 쓰자 그런 거예요. 몬트리올 의정서는 이렇게 쓸 수,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 CFC를 썼었는데 궁극적으로 여기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요거를 한번 거치자 그런 거예요. 우리 과학자들이 정말 그런, 우리 정치가들이 그런 걸 잘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공부하는 거 잠깐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런 물질들을 공부하는 전 세계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어요. AGG라는 네트워크인데 전 세계 한 10여 군데의 그런 관측소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고산에. 제가 서울대학에 있을 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제 제자 경북대학에 있는 우리 박선영 교수 제 제자가 지금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장비 가지고 측정하는 거예요. 그냥 자, 여러분들 이걸 보면 요게 CFC라는 거 볼 수 있죠? 요거 CFC 우리가 쓰던 거예요. 이거 쓰지 말자 그런 거예요. 잠정 그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자? 요걸로 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잠정적으로 요거를 허용한다 그런 거예요. 이런 관측 자료를 가지고 한 결과를 볼까요? 아까 95년에 그 85년에 그게 발견되고 몬트리올 의정서가 체결되고 90년도에 이렇게 쭉 강화했다고 그랬죠. 요 시기가 중요해요. 이게 프리온의 하나인데 실제로 농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사람이 사용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신 HCFC라는 것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것도 0으로 가야 돼요.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죠. 사람들 따라가고 있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도 돼요. 산업체에 있는 분들이 이거 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근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들을 쓸 수밖에 없느냐. 우리 생활에 너무 관련돼 있어요. 반도체 산업 굉장히 중요한. 또 알루미늄 없이 우리 살 수 있어요? 없죠. 알루미늄에서도 그런 거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냉장, 냉동 다 필요하죠. 그런데 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다양한 목적에서 우리 생활에서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생활에 이런 물질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아까 우리 고산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본 거예요. 일본, 한국, 중국을 보여드리는 건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다 그린 색깔이었어요. 녹색. 다 녹색이었어요. 100%.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몬트리올 의정서는 어떻게 하자는 거죠? 요거를 요걸로 바꾸자, 갈색으로 바꾸자 그런 거죠. 일본은 상당히 앞서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요 HCFC 부분이 좀 들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일본보다는 모자라지만 가고 있어요. 중국은 후발대가 돼갖고 뭐 이건 사용 뭐 하여튼 모든 것들 다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 돼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몬트리올 의정서는 다 이게 갈색으로 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그게 올라가서 성층권에서 오존층을 만드는 그 화합물의 농도를 보여준 건데 이만큼 증가됐을 때 오존 구멍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노력하죠. 이제 앞으로 한 20년, 30년 후면 다시 이렇게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 한 30, 40년 후에는 이제 오존층의 문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시간은 걸리지만. 아, 그런데 지구온난화 문제는 간단치가 않아요. 오늘 공부했었죠? 지구온난화 문제 전에. 이거는 no return에, 이거는 일방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변화를 주는 그 속에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 4차 보고서를 했던 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사람들이 사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따라간다면 온도가 어떻게 변할까? 여기 시나리오가 있고 여기 온도가 변하는 거. 더 많이 낼수록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지금 정치가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는 대개 한 2도씨 정도예요. 그거를 어떻게 그 정도에서 어떻게 멈춰보면 좋겠다. 그런데 2도씨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거 블루 색깔이죠. 어때요? 우리가 방출하는 CO2의 양을 이렇게 줄여가야 돼요. 이렇게 줄여가야지만 간신히 2도씨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반복 안 하겠죠. 왜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되느냐. 잘 공부했을 거예요. 여기 하나만 그냥 슬라이드를 넣었어요. 이제 지구가 더워지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부분이 분명히 한 원인이에요. 빙하가 녹는 것도 있지만 바닷물이 더워져갖고 팽창하면서 높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더 걱정은 아까 70억 인구가 적어도 한 반 정도의 사람이 저지대에 살고 있어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것들 문제.